자, 일단 경기 시작했는데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조합은 이 장점이 나왔습니다. 투 탱, 투 지원과 투 이제 딜러. 근데 다른 것은 라인하르트와 윈스턴이죠. 그렇죠. 네, 쿠키 선수의 윈스턴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칭찬했는데 이번에도 윈스턴. 보통 요즘에 이 잘한다고 하는 프로팀들, 대부분의 프로팀들은 라인하르트보다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윈스턴을 선호하더라고요. 네네. 참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윈스턴도 막 달려들었다가 부조화 맞고 바로 이제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뭐 일단 그래도 수비하는 쪽에서 라인하르트로 반격키면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자, MVP 쿠키 선수의 윈스턴의 시점인데요. 역시나 들어가면서 공격이 시작을 알리고 있는 윈스턴의 점프백 그리고 아이고 네. 저거요 저거. 바로 부조화 맞고 눕거나 네 바로 달려들었지만 결국 진영 붕괴는 됐지만 자기가 먼저 죽으면 빨리 녹으면 큰 역할 해줄 수 없죠. 그렇죠. 자, 역시나 이 제네타의 부조화의 구슬. 제네타의 부조화의 구슬도 이 테스트 서버에서는 네. 조금 너프가 됐다. 네. 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부조화 맞추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달려들면 나 부조화 묻혀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파라도 그렇고 민스턴도 그렇고 킥스웨이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쉽지 않겠네요. 자, 초월 쓰면서 버티고 있고요. 킥스와이 MVP 스페이스는 원쉐이브 날아사주고 있는 MVP 쿠키. 거점 지역에서는 초월까지 쓰면서 다시 한번 초월 딜러들을 호위해주고 있는 MVP 페카. 자, 궁극기를 많이 뺐기 때문에 지금 풀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아. 녹아버리는데요? 네. 네. 진짜 지금은 구도를 너무 잘 만들었어. 와, 초월까지 다 빠진 상태 솔랑병 피면서 네. 또 중력 자탄. 역시 퀵스와이의 오더를 이 하가니 선수의 루시우 마지막 그 상황에서 솔방벽을 입혀주는 오더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타이밍을 재는 싸움에서 퀵스와이가 지금 한번 이겼었고 네, 공간 중력 자탄! 들어갔고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자, 잡았고요. 자, 좁혀 지금은 뺏을 수 있죠. 자, 라인아웃트 윈스턴까지 중력 자탄 붙어있었던 영웅들 옆에 바로 점프팩 써가면서 자, 클라키가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클라키가 자, 초월 쓰면서 클라키가 초월 레닝볼 한번 버티고 야, 클라키! 야, 수리검으로! 네 클라키가 이걸? 구조해놓고 걸렸죠, 이거 겐지? 네 자, 클라키가 이걸 지금 지켜내고 있거든요? 야, 클라키 아, 이거 야, 윈스턴! 네 무전하고 바로 다운 야, 이거 퀵스와이가 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클라키의 용건과 거기에 지원을 받은 초월의 지원을 받은 클라키. 네. 야, 거의 다 뺏기기 직전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다. 클라키 선수가 사실 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도 이 정말 이 명운이라는 선수. 네네. 네, 선수라고 하기 좀 그런데 개인 방송하는. 네, 제가 네. 제일 뭐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명운 겐지. 네. 겐지에게 네네. 겐지를 양보하다 보니까 자신의 클라키 겐지를 보여줄 상황은 많지 않았었던 걸로 아는데 네네. 오늘 여지없이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쿠키를 통해서 지금 뚫어내고 있고요. 네. 자, 쿠키 선수가 디바로 바꿔가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화물 운송을 하는 데에는 네. 성공을 하고 있는 MVP 스페이스 디바로 바꾼 게 제일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윈스턴이 들어가서 바로 부터 맞고 녹으니까 네. 디바로 바꿔서 뚫어내고 그 다음에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선 라인하르트 보통 이게 정석으로 자리를 잡았죠. 네. 1차에서는 뭐 공도라든지 윈스턴을 한번 활용하면서 어떻게든 전투를 이끌어내야 되는 영웅들을 필두로 내세웠다가 화물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라인하르트를 2차 픽으로 결정 짓는 거 네. 여러분들도 탱커를 선택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파라가 떴네요. 파라 파라요? 아, 파라를 못 봤고요. 네. 아, 제나타를 네. 제가 떠있는 걸로 봐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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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타일 수 있지. 네. 지금 조합이, 네, 조합이 똑같아졌고 공중에 떠있어가지고 네네네 아, 순간에 제나타를 파라로 착각할 만큼 2층에서 공중에 떠있으면 순간 파라로 보이기도 해요. 자, 서로 지금 비슷한 교환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픽스 와이에서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돼지붕새 맞았어요, 근데 아, 근데 마지막에 또 끊겼네요. 자, 초월의 타이밍도 상당히 잘 근데 이, 방금 이 초월은 굉장히 아쉬운 초월이었습니다. 네, 네. 아예 안 쓰거나 지금 궁극기 픽스와이 우리 팀과의 궁극기 연결을 다시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좀 쓸모없는 상태였습니다. 방금 대전 대회 자리한 중력자탄도 약간 허무하게 빗나가긴 했는데 네. 뭐 이 지역까지 빠르게 진입하기 위한 용도였다면 괜찮아 보였었고 클라키의 겐지가 한번 들어갔었던 상황이 보였지만 MVP 중간 썼지만
초월로 이걸 좀 상쇄를 시켰고요. 아, 3연 다 바로 잡았네요. 초월은 저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편의 궁극기를 오히려 빼는 거, 상쇄하는 거. 네. 네, 지금은 중간 첫 탄에 정말 초월로 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정말 이걸 바꿔가면서 계속 부조화의 구슬과 천만들에겐 조화의 구슬 열심히 맡겨주고 있는 앵글 피크메이커 킬러버스의 지원거러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코너로 돌고 있는데 저 코너에서 돌아오는 게 2층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는 네. 킥스와의 수비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뭐 리퍼라든지 겐지 두 명의 영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2층 지역을 같이 먹은 다음에 낙궁과 용의 검을 뒤쪽지에서 꺼내들고 파고드는 이런 형태의 전술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 네. 지금은 리퍼는 없기 때문에 초월이 장착되는 순간 한번 초월 키면서 용의 검으로 파고드는 네. 이 모습은 MF 스타일이 깎아먹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대지문세 이연 2연 대지문세 이연 2연 검! 야 이거죠 이거! 지금 3단 콤보였습니다. 네! MVP 포로가 용의 검 키자마자 자리아가 방벽 걸어주고 볼륨 켜가지고 속도 업까지 그렇죠. 3단 3위일체를 보여줬었던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대지분쇄 이은 용검. 야 이 네. 콤보 진짜 좋네요. 자 그리고 일단 어떻게든 할만 나죠. 그죠. 자 비비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비비고 있기는 한데 초월까지 키면서 중력차 탄까지 다 몰았습니다. 네. 아 초월? 네 초월 한번 버티고 있는데요. 자 MVP 주는 멀티까지 떨어져서 상대방들의 헤드샷을 노리기 위한 이 포지션이 상당히 좋았고요. 다 몰았었거든요. MVP 궁극기 다 썼거든요. 지금 밀어야 됩니다. 3단타까지 헤드샷 네. 와 MVP 좀 프리디에 바이바이쇼. 자 깔끔하게 MVP 스페이스가 화물에서의 승리를 따냅니다. 야 정말 좋네요. 네, MVP 스페이스가 지금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도 용검을, 그러니까 방벽을 눕히고 소리방벽을 키고, 아니 소리방벽이 아니라 대지분쇄를 켜서 눕히고 나서 용검을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검을 쓰고 들어가면서 그쵸. 소리, 그 대지분쇄가 빠바바방 거의 동시에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와 이거 뭐 진짜 확실하게 연구도 많이 되어있고 연습도 많이 되어있다 네. 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네네. 중력차탄 빨리 써! 용검 키게! 그쵸. 이러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중력차탄을 쏘기 전에 용검 키고 들어가는 그 속도와 맞춰서 중력차탄 딱 연계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연습이 되어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파이트에 대한 연구가 MVP팀이 조금 더 잘 되어있는 듯한 공격 진영에서 모습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공격 진영이었었기 때문에 더 잘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제는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상황에서 퀵스 Y팀도 이런 연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일단 일반 화질로 만약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반 화질로 바꿔보시면은 아마 보시는데 불편하면 없으실 건데 네. 일단 지금 경기가 두 번째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경기 끝난 다음에 한 3분의 휴식 시간 가질 때 저희가 설정을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드랍이 될 이유가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쉬는 동안 그걸 알아와서 여러분들이 고화질로 보실 수 있도록 맞춰놓을 테니까요.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고화질이 아닌 일반 화질로 잠깐만 맞춰주시고요. 설정도 저희가 맞추도록 할게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파 해설도 하고 있죠. 네, 공식 리그에서는 피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의 시작이 됐고요.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왕의 길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MVP가 이제 수비죠. 그렇죠. 킥스가 공격. 로드오그 나왔네요. 로드오그. 네 이거는 방패를 뚫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이 라인하르트가 방패를 키고 수비를 할 때 방패를 빨리 뚫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막 때려버리고 방패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방패 내릴 때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노드오그의 평타가 워낙 강력해서 네. 자 뒤쪽 쪽에서 사슬로 자리 한번 끌어가지고 사슬 아 근데 하필 온 게 자리야. 아 네. 하필 자리야가 딸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자리야를 네. 끌어서는 안 됐거든요. 그럴까요? 좋지 않은 자리였어요. 네 아하 대전 데일리 완전 땡큐죠. 네 아하 방패를 글쎄요. 자리아를 끌어야 될 때는 로드오브가 많지 않지만 네. 이 방어 매트리스가 빠졌을 때 방벽을 본인에게 쓰는 그 타이밍을 빠진 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한 타이밍밖에 없는데 그렇죠. 빠지지 않았던 타이밍에 끌다 보니까 네. 오히려 로드오브가 자폭을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드오브의 체력도 많고 우리 편의 체력이 그대로 상대방의 군 게이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벌써 용검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로 포로의 이란 점프가 방벽 뒤에서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고 야 지금 어허! 아 돌진! 오이다! 포로! 포로! 용검!
자! 아하! 목 뒤에 아하! 네, 근데 이거는 프로 선수의 타겟팅이 조금 약간 아쉽네요. 네. 지원가 위주. 아니면 뭐, 이제 맥클이 이런 위주로 갔으면 더 좋았을 뻔 했죠. 아, 잘 끌었어. 이번엔 자리아에게 네. 다시 한번 대답해줍니다. 이게 아까 로드호그를 뭐 끌어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복수를 당한 거거든요. 네. 스페이스는 잘 막고 있다가 아쉽게 지금 밀렸습니다. 보면 MVP 스페이스는 수비 진영에서의 모습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이 MVP 포르 선수의 겐지에게 기동성과 탱킹을 동시에 주어주네요. MVP 포르 선수에게 이 기대는 다 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야! 야, 이거 주화하게 누웠는데요? 맞다이 아니었나요? 와,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쿠키 선수의 라인하트 돼지 부세랑 이런 시체에 야 처음인데요? 크리스의 돼지 부세가 동시에 맞았고 네 딜러들도 몇몇 죽어 나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대 편을 잡게 되면 화물을 끄는 쪽에선 좋은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가긴 가거든요. 네. 야, 야 정말. 그리고 아직은 이 지점은 공격하는 쪽에서 가깝습니다. 리스폰이 더 빨리 돼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동네 리그에서도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초월 MVP 스페이스 용의 검 질풍창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주변 타탄까지 자 잘 들어갔죠. 하지만 포로도 뒤쪽 쪽에서 끊겼어요. 네 중력차탄의 연계. 네, 포로는 잡혔지만 포로가 안 잡혔으면 더 참상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기회를 한번 엿보는 킥스와이. 네 킥스와이는 뭐 소리방벽이 있기 때문에 초원은 없지만 소리방벽 피고 클라키 용검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소리방벽. 자 지금은 용검 타이밍이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는 타이밍이라 킥스와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소리방벽. 자 용검 켜야죠. 자 클라키 용검. 자 들어가서 라인하르트. 아이고 잡혔네요. 네, 네. 대전 데일리 자리아가 지금은 상당히 에임이 좋아요. 네 자 용검이 좀 공격적인 위치에서 켜지지 못하면서 아 좀 아쉬운 활용이 됐습니다. 네. 자 MVP 중에 맥크리는 항상 어이구. 한 2선에서 2.5선 정도에서 딜을 계속 넣어주는 상황. 네. 아 초월. 아, 돼지분세 돼지분세 들어오면서 죽을 뻔했거든요. 네. MVP 준 근데 초월로 살려줬지만 결국 여부로 또 맞았습니다. 저희 공격 진영에서의 화끈한 모습을 퀵스와이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퀵스와이 되게 순조롭게 잘 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쟁탈까지 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 라인하르트의 방패와 그 뒤에 숨어서 호시탐탐 사슬갈고리로 상대방의 영웅들을 노리고 있는 이 플레이. 네. 저희 제나타가 부조화의 곳을 걸어주면서 매크리의 딜에게도 버프를 확실하게 씹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공격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맞상대로 라인하르트의 방패도 부수는 데에는 지금 퀵스와이가 확실히 이점이 있고요. 네, 돼지문세 들어왔지만은 많이 당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는 자, 퀵스와이의 좀 돼지문세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클라키의 겐지가 잘리다 보니까 한번 부르는 건데 네. 일단 방벽 키고 이 그 로드오그로 플레이 중인 석양 집 있고요. 자, 숨었죠? 클라키의 겐지 잘렸습니다. 자 중력차탄. 자 지금 뒤에 루시오를 끊어내고 자 앞뒤로 먹을 수 있죠 앞뒤로. 네 초월로 한번 버텨주고요. 네 네 에헤이. 자 로드호그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지만 숫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보통 없습니다. 보통 로드호그 혼자 남으면 고기 방패 그 이상 그리아도 네. 아니라서 네 차라리 뭐 뒤로 빠져있는 그림이 더 나을 수 있었겠지만 기동력에서 느리기 때문에 일단은 화물에 비비고 있었습니다. 네 자 기다렸다 같이 가자는 거고요. 아 여기는 기다렸다가 그쵸. 수비를 하자라는 거고요. 네. 방패. 들어올 때. 결국 지금 왼쪽에서 자 이 포지션 같이 켰어요. 네, 근데 같이 켰어요. 뒤로 네. 잘 물러났고요. 순발력 좋았었죠. 네. 자 킥스와이 잘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자 지금은 로드호그가 라인하르트의 방패를 깨는 순간입니다. 아 근데 로드호그가 잘렸어요. 아 뛰어오고요. 하지만 방벽 씌우기 라인하르트가 잘렸네요. 아 지금은 로드호그가 상대방의 라인하르트 방패 잘 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 순간 크리스의 라인하르트 방패가 없어지는 순간 먼저 들어 누웠던 거 요게 지금 좋지 못한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조금 흐름이 킥스와이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돼지분세 좀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네. 돼지분세와 함께 조금 더 라인을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키가 바꿨습니다. 겐지에서 트레이서로. 그렇죠. 네.
자, 성화 다 써주면서 용검 키고 있는 자리아의 중력자탄까지 들어왔고요. 자, MVP 뽑아. 근데 와, 돌진 지금 진짜 좋았네요. MVP 쿠키.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들어가니까 쿠키 돌진 하나가 완벽하게 상대방의 탱커들을 종이장으로 만들었어요. 네, 뭐 클라키가 어느 정도의 캐리력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트레이서가 네, 뭐 제가 볼 때는 겐지가 더 낫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트레이서로 좀 바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좀 대참사를 당했어요. 지금 MVP 쿠키의 이 탱커러스의 역할이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일단 블루키고 들어갔죠. 뒤쪽 쪽에서 자, 이제 초월. 아, 루시오가 먼저 차린 MVP 스페이스 좋지 않습니다. 자, 대지문세! 자, 트로우브 돌진! 크리스의 라인하르트! 자, 지금 굉장히 좋았죠? 아하! 끌고 오고요. 로드우브가 마지막까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네. 네. 자, 대장 써가면서 화물 음성! 결국에는! 사슬갈고리로 라인하르트 껐는데 방패 삼아가면서 잘 버티고 있는 엠비트 있습니다! 자, 초월로 버티면서 자, 조금만 더 밀면 되는데 자, 지금은 바로 올려 맞았고요. 소량병을 버티고 아, 근데 다 살았어요. MVP 포로에게 포로! 포로! 로드오그는 때리다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뺏어 뒤쪽 쪽에 합류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네, 자, 근데 앞선 라인을 많이 잘랐기 때문에 MVP 포로가 로드오그까지 끌어내면 좋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살아났고요. 네, 버틴 거의 밀리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버틴 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로가 2층 지역 사수하면서 1층 지역에는 팀원들과 지금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결국 이 2층에서 딜러들을 뒤통수를 한번 잡을 수 있다면 클라키의 트레이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 합류했네요. 초월의 힘을 네, 이러면 잠깐 빼야 됩니다. 잠깐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서 잘리면 리스폰 꼬이거든요. 자, 클라키가 잘렸죠. 라인하르 돌진! 그래도 잘 잡았고 돌진 잘 들어갔고 네, 그래도 황야무 없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자, 성관 탄으로 트로나 3명 잡았어요. 라인하르 잘 끊었습니다. 네, 3명 잡았습니다. 트로나 맥크리. 자, 시간이 13초 12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MVP 준 딸리고 자, 트로나 4명 잡았어요. 자, 클라키의 트레이서가 지금 활약해주고 있는 가운데 펄스 폭탄이 약간 빗나갔고요. 자, 여기서 그럼 트로나 끊어줘야 됩니다. 트로나 끊어줘야 돼요. 아니면 나가면 자, 이쪽 대지문세 MVP 포르의 겐지 쇼타임 될까요? 자, 우리 중력자탄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추가 시간 들어가고 아, 들어가야 돼요. 화면 들어가요. 부대 아, 나왔어요. 루시오 나왔어요. 비비하죠. 루시오 잘 됐고 경기 이대로 끝나네요. 야, 거의 다 왔는데 야,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백도어 순간적인 어떤 캐리력 순간적인 캐리력은 겐지의 용병이 트레이서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트레이서로 바꾸면서 조금은 더 밀긴 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했고요. 킥스와이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트로나의 맥크리가 4명을 잡아내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랬죠. 네, 근데 결국 정말 리스폰이 가까운 지역에서 나오는 그 수비하는 쪽에서는 MVP 스페이스 쪽에서는 어떻게든 비비고 초월 쓰고 소리왕도 키고 비비고 비비면서 결국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MVP 팀의 정말 팀워 경기 내용이 정말 좋네요. 네, 이 MVP 프로 선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데 사실 네, 포로 선수를 보좌해주고 지원해주는 여러 팀원들의 단결력, MVP 스페이스 팀의 저력을, 강력함을 엿볼 수 있었던 네. 아, 두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